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 그 중에 가장 세고 악랄한 적은 바로 와이프. 행복하고 싶은 남자, 그리고 나쁜한 평범한 남자 역을 맡는 차주영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육아와 워킹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생활형 주부 서우진 역할을 맡은 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아드와이프에서 주영의 첫사랑 역할을 맡은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CU은행 신현석 대리 윤종우라고 합니다. 네, 쌍둥이 아빠고요. 어머! 차주혁 대리와 열심히 이 세상을 보면서 네,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고군분투 하며 살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아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육아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워낙 가사님도 정말 수사수범 하시고 설거지성으로 또 많은 사람 보내셨었잖아요. 제가 지금 성준주 씨를 만나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분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좋은 통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여행을 가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날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그 도시를 주민으로 뛰어서 오늘 갈 장소를 제가 미리 뛰어가봐서 한 20km 정도면 대충 다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제 와이프랑 애를 데리고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겁나 안 척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잡혀 사는 것도요. 그리고 잡혀 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누구 사이에 잡혀 산다는 표현을 할 수 있냐. 제가 발끈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만큼 되게 그 육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아빠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선배라서, 지금 37개월 선배라서. 그렇죠.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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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만약 매혹을 안 했다면 이라는 질문을 지금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막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일단 지금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결론이 항상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지성이 형하고는 진짜 잠깐 하는 거 많아요. 네.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을 거야. 그럼요. 네. 내가 비행을 통해서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너무 멋지게 잡았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우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을 만나고 느꼈던 건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이혼했다면 좀 더 결혼했기 때문에 형이랑 통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품적으로 이 우리가 유부남으로서 존재할 때 뭔가 이렇게 나눴던 얘기도 있지만 그냥 그 카메라 밖에서 이제 속의 삶을 나누는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중에 뭐 가정 얘기, 네. 뭐 사는 얘기가 어떤 결혼 생활이 많이 차지하죠, 기준이. 그래서 그래서 더 형이 편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연기적으로든 아니면 인간적으로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